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교재 431페이지죠. 431페이지 보시면 총설에서 의 소유권이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다. 이 정도고. 법적 성질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점유권과의 차이점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점유권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해야지만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라면, 소유권은 현실적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같이 이전 등기만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다. 이런 얘기고. 2번 소유권에 대한 일반 정책 얘기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3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가지고 넘겨보시면 1.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와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으면 요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도 미치고 땅 위로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제한일 수는 없고 정당한 이익 해가지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결국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큰 의미는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라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흙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고요. 또뭐 암석, 돌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고, 지하수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고,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예요.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거는 한 가지인데, 미채굴, 광물 말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요 광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국유고, 따라서 강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로부터 광업권이라는 특별한 변리를 별도로 취득해야지만 강물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권은 강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미치고 광업권은 뭐에만 미쳐요? 광물에만 미치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강업권은 뭐 되지 않냐면 중복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물건에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광업권과 소유권은 객체를 달리하고 있고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광업권은 뭐 되는 일이 없죠? 토지 소유권과 혼동되는 일이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파트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죠. 안방권, 건너방권, 화장실권 이런 권리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방, 건너방, 화장실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잖아요. 똑같아요. 안방권,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 지하수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지표면상의 자연석, 돌, 토지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나, 강물은 광업권의 객체죠. 그 다음에 답은 지하수, 온천수, 동굴 다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지하수권, 온천권, 동굴권이라는 것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포락토지란 말이 나와 있는데 포락이라는 말은 개먹었다 이런 뜻인데 말인데 쉽게 말하면 토지가 멸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강물이나
또는 바닷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간 경우를 우리가 포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뭐가 됐어요? 멸실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포락되는 순간 토지 소유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에 가지고 상린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이런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이 교주지 뭐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골랐는데 우측에 보시면 주위토지투명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주위토지투명권도 은근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길이 있어요. 근데 땅이 여기까지는 갑의 땅이고, 여기까지는 을의 땅이에요. 만약에 을의 땅이 갇혀있는 땅이에요. 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갇혀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맹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이 갑의 땅을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로, 길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갑의 땅,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도심지의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면은 도로가 다 있거든요. 근데 교외 지역에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획만 돼 있고 길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요. 그런 길들의 법적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 많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일단 개념이고, 어디로 다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통행하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 좀 살을 좀 붙이면 되는데. 첫째, 주위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로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는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그 TV에 뭐 이런 거 가끔 나와요. 뭐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통행을 했는데 땅주인이 그것을 못 지나가게 어떻게 막아버렸다 해가지고 막 앞에 뭐 안영차는 나가 뒤져라 뭐 하고 뭐 우리의 생존권 보장하라 막 데모하고 막 그래서 TV에 가끔 나오는데, 보통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럼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할머니들 막 인터뷰하고 막 그죠? 근데 후반부 가면 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담당 공무원, 그죠? 담당 공무원 어떻게 나와요? 바둑판, 그죠? 하고 음성 변조해가지고 그게 말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죠, 그게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게 어쩔 수 없냐면은 보통 그런 얘기 나는 가만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땅 주인이 그땅그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20분을 돌아가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그 땅을 이 수십 년 동안 통행했는데 그 거지 같은 놈이 막아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막아버렸기 때문에 불편해졌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유만으로는요,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주유투유투유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그게 말이죠.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만, 땅 주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다른데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가 없다면은 오히려 땅 주인 입장에는 더큰 문제거든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졸릴까 말씀드리는데 2, 30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땅을 통행했으면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잘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떡이라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죠? 해줘야 될 판인데, 뉴스까지 나오는 바람에, TV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 양반은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뭐죠? 마귀처럼 돼버리고,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까지 돼버리고, 이런 건좀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그동안의 주유투유 토용권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그동안 우리가 30년 넘게 다녔는데 이 인간이 모자라게 막았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뭐가 났어요? 길이 난 거죠. 그 길이 나면은 그동안 누리고 있던 뭐는 소멸하는 거죠? 주유투유 토용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땅 주인 입장에서는 못 지나가게 뭐할수 있어요? 막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죠? 전에 한번 TV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갑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집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TV에 나왔는데 이 양반 주장이 뭐냐면 원래는 이 도로를 만들 때 여기에 이 땅을 이제 국가가 수용해 주기로 했대요. 수용을 하면 이제 길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이유로 수용을 안 하더래, 자기 땅을. 자기 땅만 빡, 싹 빼놓고 뭐죠?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죠? 뭐 이거를 뭐 수용도 안 했고 보상도 못 받았으니까 여기 못 지나다 이렇게 막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을 주민들이 막이 양반한테 막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오히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수용하기로 한 국가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죠? 이왕 그것도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 말은 뭐냐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뭐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딴 식의 답변인 거면 이 양반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지금 주민들 주장이 뭐예요? 넓은데 좁아져서 뭐 하다고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만으로는 갑의 땅을 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통용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장소도 규정되어 있고, 방법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 바래요. 여러분들 아마 1차 합격하셔가지고 2차 관계복구하면 이제 법을 배울 텐데, 건축법을 배우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집을 짓기 위해서는 5m 이상의 도로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도로폭 규정이 여기는 뭐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만약에 요 을의 땅이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토지토용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요 땅이 만약에 공장이라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뭐가요? 주위토지토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법이 결정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실제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을의 땅이 밭이에요. 그러면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위토지토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을이 밭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사 차량이 여기를 먼저 진입하려고 할 때는 갑이 못 지나가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 용도가 뭐라면요?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지으려 한다라는 미래 용도를 가지고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주위토지토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땅 사러 가보면은요, 길이 나 있어요, 길이. 근데 지적도 보니까 을의 땅은 아니란 말이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아유, 그거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는데 뭐 그런 거뭐 힘쓰지도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샀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면 이거 갑이 뭐죠? 못 지나다니게 막아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갑한테 돈 주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큰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아까 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흔한데 우리 또 민족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게 좋은 민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의 땅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뭘안 해주고요? 보상 안 해주고 다니는 것이 뭐 거의 뭐죠?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권리 의식이 강화되다 보니까 요 갑이 을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뭐죠? 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 법원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해버리면 전국에 있는 땅이 다 뭐죠? 들썩들썩거리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무엇을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 을이 갑의 땅을 통행하고 있고 그 땅은 그동안 뭐한 바가 없다면요? 보상한 바가 없다면 갑은 새삼스럽게 을에게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인데 일부 양도나 또는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를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땅입니다. 갑의 땅이에요. 근데 갑이 이 땅을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팔았어요. 뭐죠? 일부 양도죠. 그러면 갑이 땅을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팔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모할 수 있어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모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모할 필요도 없습니까? 보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과 을이 땅을 요렇게 잘랐어요. 분할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땅을 자르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갑이 보호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통행할 수가 있고 이때 을은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부 양도나 분할로 토지가 뭐가 되면요? 맹지가 되면 그땐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요 상태에서 갑이 땅을 정에게 양도했을 때 요 정이 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요 땅을 을이 무에게 양도했을 때 갑이 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일부 양도 또는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에요. 토지 분할에 직접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에요. 따라서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정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일부 양도가 당사자가 아닌 무에게는 갑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함부로 살 땅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에 취득해가지고 1분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물권법에서 시험 문제를 내려면요 소유권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겠죠. 물론 올해도 나왔고요. 또 반드시 소유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자 한다면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내년에 만약에 취득시효가 나올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뭐 한 80-90% 가량은 취득시효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취득시효 일반인데 이런 얘기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요건은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돼요.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려면요. 요건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이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악의 점유자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굳이 꼭 직접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 공연한 점유라면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으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죠. 그러면 자주점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첫째, 남의 땅을 그냥 무턱대고 뭉갠다 그래서 취득시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왜 굳이 20년 지나야 되느냐? 매매 계약을 했으면 바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다는 점에. 자,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20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오늘이라 당장 매매를 원인으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바람에 계약서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이 있었으면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면 그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따져보면. 다시 한번요. 매매 등의 계약이 필요해요. 입증한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뭐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고요. 매매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몇 년 지나서요? 20년 지나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란 뭘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의하실 것은, 아까 제가 이랬었죠.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야. 20년이 지나서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20년이 되는 순간은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이 아니라 뭘 갖게 돼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예,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있다.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랬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원칙적으로 걸린다.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려서 뭐가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문제가 생겨요. 자, 20년이 되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등기청구권이 생겼어요. 근데 20년보다 더한 몇 년이 되면요? 30년이 되면 등기청구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년보다 더한 30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한다.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상대권이라는 얘기죠. 자, 기억나시나요? 물권과 같은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 채권과 같은 상대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겠죠.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 맞는다고요? 뺨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저축권이라는 말은 상대권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보통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답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되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얘기죠. 왜? 이제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한테는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뭔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100번이 바뀌든 1000번이 바뀌든 영향을 안 받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부 등본 떠보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에게 뭘 청구하면 돼요?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뭘 청구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규제를 보자고요. 자, 435페이지 오시면 나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소유권과 재산권 1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시면 돼요?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첫째,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합니다. 왜요? 취득시효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당권은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관계 이거 안 되겠죠. 남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더니 그 집 아들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 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 취득시효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라면 바로 취득하는 게 뭐예요? 점유권이지 일정 기간 지나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니까 점유권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유치권도 아마 오늘 할지 모르겠는데 유치권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건을 가지면 바로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이다, 환매권이다, 해제권이다, 채권이다
이런 것들은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 못한다. 특히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은 뭐예요?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이나 채권과 같은 권리는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4번 1번 다른 말로 하면 점유취득시효인데 1번 취득시효의 대상이 나와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땅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갑이 땅, 갑이 살고 있고요. 여기는 뭐죠? 을이 살고 있고 이것이 갑과 을간의 경계 담이에요. 근데 잘 살았는데 나중에 갑이 집을 새로 지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요만큼이 원래는 자신의 땅인데 그동안 을이 뭐죠?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흥분해가 을한테 요 땅 내놔라고 지랄거렸을 때 을이 요 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경계침범이죠. 이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한 필지 전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의 뭐에 대해서도요?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무엇도요? 취득시효도 어떻게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편 해가지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왜냐하면, 취득 시효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자기 게 맞아요. 근데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 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도로공원이 나와있는데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일반 재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그렇고요. 가고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잡종재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잡종재산이라는 거를 잡종은 왠지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뭐라 바꾼 거예요? 일반재산으로 개정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국유재산 중에서 뭐만 취득시할 수 있다고요? 일반재산만 취득시할 수 있다.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효하지는 못한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소의의 의사로 평원,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 따라서 자주이고 평원하고 공연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봤습니까? 추정을 받음으로 스스로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3번 20년간 점유라는데 20년간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뭘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죠? 채권자 청구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떻게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등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요건은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라는 점은 같은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아니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뭐가요?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게 이해가 돼야죠. 자, 그럼 영어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했고 등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부 취득 시에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라면 일단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 무효가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그것이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든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든 그 무효인 이유는 따지지를 않는데 빠지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제외되는 것. 등기부 취득시효 못하는 등기가 있는데 후보전 등기. 아까 제가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합니까?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죠. 후보전 등기는 뭐죠? 무효죠. 다만 이 후보전 등기라는 사람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상관이 없지만 뭐는 안 돼요? 후보전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갑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 을에게 팔아먹고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먼저 두 번째 보전 등기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고 나중에 갑에서 정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무에게 먼저 팔렸을 때 소유권 누구라고요? 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등기부 취득시효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얘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왜냐하면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은 무에게 토지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데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점유를 개시할 때만 시작할 때만 뭐이면 되냐면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작할 때만. 또 등기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한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선이 무과실은 언제요?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이 무과하시면 돼요. 등기할 때 악이더라도 나중에 악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뭐 하는 데는요?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겁니다. 다음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졸리실까봐 재미로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6.25가 터졌어요. 옛날 얘기했죠. 그죠? 6.25가 터져가지고 갑의 토지에 이제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 뭐 갑의 입장에서는 하필은 왜 내 땅이냐라고 대말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뭐라고요? 유교니까 이제 막 전쟁에 나가지고 막 이런 상태니까 이놈들 하필은 왜 내 땅이냐 해가지고 뭐 대마하고 이럴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징발이라 그럽니다. 징발. 징발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은 뭐냐면 강제로 뺐는데 어떻게 뺐는 거예요? 사전에 보상을 하고 뺏는 건 뭐예요? 수용인 거고요. 국가가. 만약에 긴급한 필요에 따라서 먼저 뺏고 나중에 보상해 주는 건 뭐예요? 징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징발된 거고요. 징발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나중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보상을 하고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징발법에 뭐 하고 있냐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시겠죠, 그죠? 자, 전쟁의 수행에 의해서 민간인의 재산을 뭐 했어요? 뺏었으면 사후라도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부동산이면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징발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 군대가 지금도 주둔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푼도 보상도 해준 바가 없어요. 거기다 이 땅이요, 이게 재판이 언제냐면 한 10년 전쯤이었는데, 10년 전쯤에 이 땅의 시가가 얼마였냐면요, 1,000억이 넘었어요. 1,000억 뭐이 정도. 그 여러분들 그 기억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 옛날에 한 12년 전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군대를 외곽으로 뺀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국가가 땅 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공공 필요에 의해서 징발을 했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이사 가게 되면은 원래 소유자 국가가 그걸 환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군대 주둔했어요, 그죠? 주둔했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데 이사 가면 누구한테 땅을 다시 팔아줘야 돼요? 원래 소유자에게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팔아야 되는데 돈 많이 못 받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고 땅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10년 전쯤에 대부분 도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이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느닷없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땅들을 뭐죠? 군대를 뭐죠? 부대를 이전한다 해가지고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땅 소유자 입장에서 뭐예요? 환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가 주둔할 때 보상받은 돈은 뭐죠? 껌값인데, 이놈들이 파는 거 보니까 뭐예요? 수백억 받고 막 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은 뭣도 못 받았어요?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분은 후손이겠죠. 국가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뭐 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국가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보상법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고 뭐죠? 땅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뭘 주장하게 되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누가요? 국가가. 국가는 뭐 하고 있어요? 점유도 하고 있고, 뭐도요?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다. 따라서, 이 땅을 모아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뭘요?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요 갑측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국가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한 것은 명백히 뭐죠? 과실이 있는 거니까. 그죠?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국가는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했다라고 뭐죠? 갑측에서 뭐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입장은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등기할 때는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점유를 개시할 때 국가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등기할 때, 자신 앞으로 등기할 때 뭐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국가는 요 땅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함으로 갑에게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좀 심하죠, 그죠? 뭐 1,000억, 그냥 막 이분들의 후손이라면 아마 그냥 막 자다가도 마저 뭐죠, 부스부스 막깰것 같고 이민 가고 싶을 것 같고도 막 그럴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기간은 원칙이 10년이고요. 짧은 경우는 5년짜리가 있는데 이런 건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소유권 이외 재산권 취득시효,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할수 있어요. 그러면 5번 효과 가 원시 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를 받지만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죠? 원시 취득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넘겨 보시면 나
등기 청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 다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하면 그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개시시로 소급해가지고 뭐가 인정이 돼요? 소급효가 인정이 되고요. 6.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되는데 중단 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법 총칙 소멸시효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7. 시효의 이게 폭 이것도 나중에 소멸시효할 때 할 건데요. 일단 20년이 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된 후에 완성된 후에는 뭐죠? 포기할 수가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었다가 선전습득 발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